봄철에 겨울난 잔디밭 비벼관리를 잘하는 곳은 고리의 풍치를 돋구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잔디밭 비벼관리를 잘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리아 마을 공원과 유원지들에서 이제 왕개미풀과 세계미톨과 같은 그런 새 품종의 잔디를 많이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난 잔디밭들을 재배 관리하는 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잔디밭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잔디밭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봄철에 들어서면서 이제 겨울난 잔디밭들에서 이제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잔디밭이 들떠서 뿌리들이 이제 바람에 말라 죽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로라를 다져줘서 잔디 뿌리들이 땅속에 묻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물주기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이제 그 사람들은 잔디밭에 이제 물을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잔디 뿌리들이 이제 약하게 뻗으면서 이제 생활력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한 가물에도 견디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잔디밭 물주기를 할 때에는 한 평방에 이제 1금 내지 1리터씩 한 주일 간격으로 충분히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잔디밭이 빨리 풀어지게 하려면 0.2%의 녀섭이료 용액을 한 평방당 0.3 내지 0.5리터씩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